시식 여러분들 안녕하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우리 피식장 팬분들, 시식이분들 한번 패션을 한번 파헤치는 시간을 한번 까보겠지요. 그러면 레디 고! 이상한 패션 자랑 한번 해보겠지요. 아니 뭐야 이건? 아니 머리에 치킨 쓰고 있다니까? 이게 첫 번째 분 일단 패션 대회인데 약간 담요 같은 거를 덮고 있죠? 약간 추운가 봐. 근데 날씨가 되게 쨍쨍한데 머리에는 치킨 모자랑 담요를 덮어 쓰는 첫 번째 시식이 패션. 피식장 옷을 따라서 입어봤지요. 자, 두 번째는 피식장 옷 따라서 입어봤지요. 하하, 너무 저커리죠. 야, 피식장 옷을 입은 시식이분을 한번 또 보겠죠. 그러면 레디 고! 너무 저커리라고? 오! 자, 야, 완전 똑같아. 너무 잘 따라있죠? 야, 여기 뭐야? 아, 이거 그거네. 아, 나는 옷에다가 이거 쓴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그림판으로 쓴 것 같죠? 이거 약간 그림판으로 썼네. 아, 옷에다가 썼으면 대박인데 너무 아깝죠? 얼굴 딱 이쁘게 가렸고 여기 시시기도 있어. 아니 근데 이거 뭐죠? 이거 슬라임 아니잖아. 이거 그냥 수세미 아닌지요? 수세미 머리에 쓰고 완전 피식장처럼 똑같이 따란. 자, 두 번째 시시기 분이죠. 지금 보니까 오리부대 같지요. 자, 세 번째 참가자. 지금 보니까 오리부대 같지요. 바로 한번 또 보겠지요. 오! 아니, 이거 뭐야? 너무 귀엽죠? 아니, 이거 너무 귀엽잖아. 오리 여기 있잖아. 오리 엄청 많아. 아니, 혼자서 12인 오리부대 하고 있죠? 뿌이도 너무 귀엽잖아. 와, 아니, 근데, 여기서 오게티. 오리부대면은 앉아있으면은 완벽했죠? 앉아있었으면은 완벽했는데 약간 서있어가지고 약간 오리부대가 아니라 약간 닭부대. 약간 닭부대 같죠? 닭부대? 얘 성장했어. 오리부대는 앉아서 가야지. 자, 하여튼 자, 세 번째 참가자분 너무 잘 입었죠? 나의 패션 문피식님이 어떻게 봐줄지 궁금하지요. 자, 네 번째 참가자 나의 패션 문피식님이 어떻게 봐줄지 궁금하지요. 하하. 오! 똑같이 고양이? 오! 아니 뭐야? 야, 옷을 찢었지요? 아니 옷 찢은 거 아닌지요? 이거 옷 다 너덜너덜한 거 같은데 이거 갖다 버려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요? 이게 뭐야? 여기 뭔가 시커먼 거 같은데? 여기 뭔가 냄새 날 거 같지요? 아, 빨식인가? 화나가지고 옷 다 찢었나봐. 자, 이렇게 네 번째 참가자 패션 대회. 자, 다섯 번째 참가자 패션 대회. 약간 로블 캐릭은 굉장히 멀쩡한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지요? 아니 또 이불 뒤집어 썼죠. 이불을 이건 패션 대회 자랑이 아니라 이거 이불 대회인지 아닌지요? 약간 이불 자랑 같은데? 자, 일단 다섯 번째 참가자 이불 자랑. 뒤에 이거 뒤에 이거 너무 더럽죠? 아니, 야, 이거 좀 제대로 걸어놔야지 옷걸이 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쓴 건가? 허허, 딱 봐도 이불이 가장 멀쩡해. 입을 게 하나도 없죠? 입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옷 좀 사야겠죠? 패션 자랑 이벤트 참여하지요. 자, 여섯 번째 참가자 패션 대회 자랑 이벤트 참여. 자, 핑시기 분은 과연 어떻게 꿈을 꿨지? 오! 야, 진짜 핑시기라 그런가? 핑크색도 입었죠? 핑크색 티셔츠도 입었는데? 이거 근데 배바지 뭐야? 원래 이렇게 입는 건가? 나 여기 단추 딱 여기 세 개 딱 잠가 놓고 싶은데? 여기 딱 단추 잠그고 싶지요? 여기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여기 좀 잠그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요? 어쨌든 자, 여섯 번째 참가자 평범하게 잘 입었긴 했다. 이 한복은 제가 4학년 때 할머니와 시장에서 산 거지요. 오! 한복은 굉장히 이쁘죠? 한복은 굉장히 이쁜데 이건 뭐죠? 얼굴에다가 피식장을 붙였는데?
이거 뭐야? 야, 얼굴에 다 삐익장 붙였죠? 야, 근데 이 옷은 진짜 이쁘다. 아, 이 옷은 너무 이쁘죠? 저 옷은 너무 이쁜데? 아,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앞에 아무... 그냥 계속 스케치북 쳐다보고 있는지요? 이게 종이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엄마 사진 찍었는지요? 엄마 나 앞에 안 보이지요? 이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일곱 번째 참가자 되게 잘 찍었죠? 패션 자랑해 보았지요. 어, 자, 여덟 번째 참가자. 여덟 번째 참가자 한번 보겠지요. 오, 이것도 무난무난하죠. 이건 약간 편하게 학원 갈 때, 학원 갈 때 입는 학교나 학원 그냥 간단하게 후드티에 검은색 바지.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죠. 어쨌든 여덟 번째 참가자 아주 무난무난하죠. 아주 그냥 너무 평범하죠, 평범하죠. 패션 자랑합니다. 패션 자랑합니다. 와, 이거는 무난무난의 끝 아닌지요? 그냥 회색 티셔츠에 반바지. 아니 근데 너무 어색해. 아니 사진으로만 보여도 그냥 어색하죠? 딱 어? 엄마 아빠 나 사진 찍어주시지요 하고 딱 가만히 서 있는데 이 손 보이는지요? 이 손 보이는 거? 이 손 보이는 거? 너무 어색해가지고 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손. 엄청 귀엽죠? 엄청 귀엽죠? 아, 너무 어색하죠? 어색하죠? 야, 이렇게 아홉 번째 참가자 엄청난 무난한 패션이었죠? 그래, 항상 손이 문제야. 이런 거 항상 손이 문제죠? 항상 손이 문제죠? 패션 자랑하기 사진이죠. 열 번째 참가자 한번 보겠죠? 오! 뭐야, 이거. 약간 색깔 조화가 지금 난리가 났죠?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주황 색깔 셔츠, 초록, 약간 민트 색깔, 조끼가, 뭐죠, 이게? 외투 같은 거 하나랑, 이거 뭐, 추리링 하나, 바지 하나 있고. 세 개를 여기다가 이게 뭐야, 클러치백 같은 거 하나 딱 해놓고 완전 색깔 난리가 났죠 지금. 자, 이게 열 번째 참가자. 뭐 약간 유치원이나 놀이터에 가서 놀기 좋은 옷까지요. 제주도에서 수영하는데 인간 시크로 변신해 보았지요. 한번 보겠죠. 일단 캐릭터. 오, 완전 수영 잘할 것 같죠? 완전 진짜 수영 천재 같아. 시크가 수영을 한다? 헐, 잘 입었죠? 제주도에서 이렇게 입나봐. 이것도 뭐, 이게 뭐지? 패드 같은 거 갖고 가가지고 피식장 이렇게 써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인증까지 했죠. 오, 뭔데? 아니 그리고 잘 어울린다. 시크 복장 잘 어울리는데? 잘 입었죠? 자, 인간 시크죠? 자, 여러 번째 참가자. 이거는 수영복 패션이라 뭐라 말할 게 없다. 패션 자랑하기 참가하죠. 자, 열두 번째 참가자. 패션 자랑하기 참가하죠. 자, 핑시기 한번 보겠죠? 오! 우와, 짱 길쭉길쭉하다. 이분도 약간 키 큰 거 같죠? 이 큰 거 같죠? 약간 혼자만의 여름을 딱 보내고 있네. 완전 여름 잘 보내기 완전 좋은 패션. 완전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약간 패션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 정도 시원하지요. 약간 이 정도 같죠? 뭐야, 인간 피규어인가? 아까 전에는 시크고 이분은 피규어인가? 약간 뭔가 갈색, 전부 다 갈색이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빼고 다 갈색이죠? 약간 살색 갈색? 자, 열두 번째 참가자였죠? 친구랑 놀 때 입었던 옷이지요. 일진 같지요. 열세 번째 참가자. 친구랑 놀 때 입었던 옷이죠. 일진 같대, 그리고. 오, 일진 같지 않은데? 그냥 무난하게, 진짜 원래 이렇게 패션 같은 경우는 무난한 게 짱이야. 이렇게 무난하게 티셔츠 하나 딱 입고 딱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에는 하트 3개에다가 딱 스티커 싹싹싹 붙여주고
아, 딱 보니까 안경을 쓴 것 같죠? 딱딱 오 좀 어울려 어울려 오, 잘 입었죠 잘 입었죠? 원래 이렇게 입는 게 가장 활동하기도 좋고 이렇게 더운 날 이게 약간 정석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13번째 참가자였죠. 아무것도 없이 재미삼아 올려보죠. 아무것도 없이 재미삼아 올려보죠. 일단 캐릭터는 검식이죠. 과연 검식이는 오 아니 가장 잘 입었는데? 아닌가? 나 인형 이 피규어 같은 인형이 뭔가 조화로워서 그런 건가? 일단 상의는 마음에 드는데 하의가 아닌가? 잘 입었죠? 오 나 지금 이게 제일 잘 입은 것 같아. 여기 다리 다쳤다. 아프겠죠? 아프겠죠? 야 그래도 열심히 꾸며가지고 다 이 뭐야 카라에다가 요거 뭐야 니트 같은 거 하나 껴입어가지고 나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아래는 시원하게 아주 간단하게 단촐하게 이렇게 입었죠. 오 뿌이 잘 입었죠 잘 입었죠. 시원해 보이면서도 약간 스타일리시한 맛이 있어. 오 이것도 잘 입었죠. 패션 자랑하기 응모합니다. 자 15번째 한번 보겠죠. 아 귀엽죠. 자 이분도 아까 한복분은 얼굴에다가 스티커 같은 거 붙였는데 이분은 그냥 손으로 딱 얼굴 가리고 문피식 써놓고 이것도 무난하게 흰색과 검은색으로 흰색과 검은색으로 딱 입었죠 입었죠. 딱 이 다리도 딱 벌려주면서 딱 나는 피식장이다 나는 피식장 시식이다 하면서 엄청 자신감 있는 포즈. 일단 포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죠. 포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죠. 야, 일단 옷은 또 무난무난해. 야 이게 15번째 참가자였죠. 자신의 패션 자랑하기. 자신의 패션 자랑하기 또 한번 보겠죠. 아니 펭귄이다. 펭귄이죠. 펭귄이 나왔는데 귀엽게 아주 잘 꾸몄죠. 우리 귀여운 펭귄 잘 꾸몄죠 잘 꾸몄죠. 근데 너무 펭귄이다. 이거 거의 그냥 북극곰 가야겠는데? 이렇게 펭귄으로 꾸밀 거였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냉장고 문 열어놓고 그때 살짝 싹 찍었어야 됐어. 아 펭귄은 귀엽죠. 펭귄 귀여운데 약간 배경이 아쉽다. 약간 이런 패션 자랑하기 대회 이거 배경까지 맞췄으면은 진짜 완벽할 뻔했죠? 그쵸 그쵸? 아니면 얼음을 땅바닥에 얼음을 딱 넣어놓고 거기에 누워있는다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 딱 좋은데 그래도 이 옷 자체는 아주 무난무난한 패션 옷이죠. 펭귄 그 포즈 뭔데 포즈도 불량한 펭귄 같은 아주 멋있는 뭔가 펭귄이 지을 것 같은 펭귄이 이 포즈를 할 것 같은 포즈죠. 오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 맞는지요? 이렇게 하는 건 맞는지요? 자 17번째 참가자. 오 이번에는 청청? 야 청청 패션 소화하기 진짜 힘든거든? 진짜 엄청 소화하기 힘들죠? 이거 웬만하면은 청청 패션 잘 안 입어. 와 근데 청청으로 딱 자신의 패션을 딱 자랑하는 그리고 또 길쭉길쭉하죠? 야 키도 짱 큰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다가 얼굴에 뭘 쓴 거죠? 얼굴에 할 때는 뭘 썼죠? 뭘 써가지고 어이구야 그리고 자기 오른손에는 뭔가 흑염룡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뭐 잘 입었죠 잘 입었죠. 야 청청 패션 소화하기 힘든데 난 청청 패션보다 이 네모 봉지가 더 뭔가 눈길이 가죠. 여기다가 눈이랑 입도 그렸어. 자 이렇게 해서 총 17명의 참가자를 모두 봤죠. 어땠는지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패션 대회 2탄으로 올 테니 그때 또 만나보시죠. 알겠죠? 자, 그럼 안녕.